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후에 호산나 찬양제가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첫 번째로 두 번째인데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음이 불려지고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용이 나와서 신기해서 그때 해는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다 서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때 최후 심판이랍니다. 다시 올 때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때 올 때는 예수님 오실 때는요,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못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보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본문 11절에 천사들이 한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이나 천사들이 말한 것을 살펴보면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재림하실 때까지 더 이상 육체를 지닌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십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영과 육으로 가셨지만 자꾸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사실 이 땅에서 이제 계실 동안에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마다 어떤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영과 육이 있어요. 똑같은 몸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났어요. 같이 먹고 식사하고 여러 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승천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됐지만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번 나타난 걸 봤어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꿈속에나 비몽사몽간에나 이단들이 하는 말이나 나타났죠. 그런데 성경대로 볼 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일이 있습니까? 육체와 같이 본 일이 없잖아요. 육체와 같이 본 일은 언제 있냐? 심판날이 있습니다. 심판날 예수님이 관이 그대로 오십니다. 그대로 오셔서 육과 영으로 우리와 똑같이 오신다는 것. 그때가 심판날이죠. 언젠가 다시 한번 강림하실 터인데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제 한번 나타나지 않아요? 한번 나타나면 다시 사는 일이 없어요. 그죠? 다시 사는 일이 없고 한번 나타나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하고 신기하죠? 이런 것도 말씀을 안 들으면 몰라요. 몰라요. 거리도 말고 있지. 한번 나타나면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육체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지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그날이 최후 승리다. 그날이 더 큰 승리가 없어요. 전부 온 거 아니에요. 최후 승리. 말이 승리지요. 이거 엄청난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밥도 같이 먹고 우리보다 더 잘 먹을 수 있고 더 못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승천하셨으니까 재림하실 때는 우리와 오늘 하나가 땅이에요. 지옥과 천국으로 가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안 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해야 되는가? 승천하기 아래는 남들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니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다고 하면 엄청나지 않겠어요? 요즘은 피부가 참 좋아진다 하면 그게 다 보이시잖아요. 이 말이 되게 갑니까?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승천하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 다니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런데 너도 죽어야 얼마 안 쉬면 사람이 그럴 것 아닙니까? 어디 안 죽는 사람이냐? 백령이라도 안 죽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썩지 않은 몸으로 입혀졌으니까, 바꾸셨으니까. 백령이라도 안 썩어요. 이런 말이 쉽지 않나? 자기를 믿으면 영혼이 산다니까. 아, 한다고 했는데, 아, 진짜인가? 좀 의식을 갖고 다닙니까? 이런 인사라고? 오늘날 이런 인사는 누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 진짜 맞다. 막 알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천둥이라도 안 죽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땅에서 아주 누린다, 이 땅에서. 그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영혼 산다는데, 또 영혼 살고 있고. 이 질문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예수님 승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예수님 승천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생각해 볼 때는 승천하지 않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자, 예수님의 승천을 저는 오늘 설교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세 가지로. 첫째는요,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 승천. 이거 더 명백한 증거는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성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랴 하기까지 나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승천이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건이라고 해요. 확증하신 사건. 그래서 승천한 거예요.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는 잘하는 뜻이에요. 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시여 뭐 주인님 이거 아니에요. 전 세계 통치자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이 주라는 뜻이. 그리고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다윗을 빌다하여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주라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는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주의 바깥 저 멀리에 있는 셋째 하늘로 가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 땅에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소리 좋잖아요. 소리. 초상에서 다 소리로 가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소리 쌌다고 해서 초리사 왔구만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농담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지. 서울과 서울 그 서울 초시 살다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영광을 산다 산다. 영광이다. 그러면 아 그래요. 맞게 맞네요. 포천 말고 영광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만일을 통찰하시는 온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중앙통제시 하늘에도 중앙통제시 하늘 중에 하늘 하늘의 본부 하늘의 본부가 하셨어요. 이해가 갑니까?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통제시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영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 간에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성경에 주요 교리 요약을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주님이시오 구원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은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승천으로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다. 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경배하기라. 그래서 우리는 경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의미는요, 사도들과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전도자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소식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분명히 드러났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제자들을 이 땅에 놓아두고 하늘로 가신 것을 제자들을 유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 나는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이 일할 차례다.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이어받아 가지고 그 일을 안수해 가고. 그런 것이 나의 최고의 소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 하늘로 가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내용면에서 있어서 서로 줄책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누가복음 24장 50절에 5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 그러니까 제자들,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고 올라가신 일이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이냐? 손을 다 들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축복해 줍니까? 나는 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너희를 보고 준다. 보고 준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희를 보고 준다. 이 축복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그 뜻이 승천.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너희를 다 하겠다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내가 보고 준다.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누구를 축복했다고?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신다. 이 축복은 예수님께서 임하신 사명에 축성할 자들 일종의 임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임식이에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에 거룩한 일을 맡기신 일종의 임식이고 파송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왜? 축복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대사죠, 대사. 하나의 대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교회에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맡기면서 축복해 주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 아멘. 그것을 맡기지.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따금씩 제자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가끔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참 나타나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추측할 수 있는데 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게 언제입니까? 어느 때일까? 이렇게 질문하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7절, 8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거기서 너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아니다. 거기다 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집중해야 할 것, 8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으로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했어요. 이 마지막 약속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삼아 내 증인으로 삼겠다 약속했어요. 그 제자들을. 그런데 제자들은 증인되게 하셔서 제자들 증인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끌고 높으신 일이 그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회복. 그러니까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것은 회복. 회복하라.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제일 큰 인사는 온 세상의 회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하고 이 신전이 회복하고 아멘. 온 세상이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원이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세상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이에요. 세상 회복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요,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요,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행하신 일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 신약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행하신 일은 자기 아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세상과 만물을 근원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시켜. 회복하라. 이제 이 익사에서 회복교회를 하셔요. 회복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재창조 혹은 새 창조 사입니다. 새 창조 회복입니다. 죽음이 지배했던 그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새 시대가 도래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승천, 이야말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상상해 볼 때에 두 손들어 크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서 승천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